바로 돼요. 이거 옛날에 그거랑 똑같잖아. 그 김치 근데 라이브. 그거는 가로가 없었어. 있었어. 있었어. 그것도 시작하기 전에 맞아 맞아 돌리는 있었어. 거 내가 딱 기억해 있었어 진짜. 있었어. 없었다며. 있었어 진짜. 없었다며. 아 대박이다. 여러분 저희가 사실 갑자기 딴 이야기 했지만 저희가 오늘 그 인기가요인 도쿄를 지금 일본에 있어요 저희가 인기가요인 도쿄를 지금 방금 끝 마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막 뭐였지 스모크 챌린지도 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네, 스모크 챌린지 좋았다. 아 근데 이 느꼈어. 어떻게 이거 하는 거 생각해? 근데 그래도 무대에서 보여줘서도 TikTok으로 했으면 오늘 축구한다던데? 좋겠어. 오늘 누구랑 누구 축구하죠? 아 몰라. 이거 지금 약간 올림픽 중이잖아요 지금도. 올림픽? 올림픽. 아그 예? 아시안 게임 중인데. 나도 젤리 하나. 아예 다 드세요. 나 포도는 안 먹어봤네요. 포도 맛 이상한데?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2대1이래. 우즈베키스탄 좀 약간 은근 잘해요. 잠깐만, 누가 이해요? 저번에 옛날인가 이기고 있대. 우리가 질 야, 이 뻔했어. 포도 맛 약간 이상하지 않냐? 약간. 괜찮은데. 야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야쟤 이상한 말 하는 알지 않냐? 아니, 아니. 아 근데 나는 괜찮아. 아니 들었어 너. 아우 자꾸만 철러 너무 솔직하네. 맞아? 내말 맞아? 아니야? 아 진짜. 좋았네. 근데 솔직히 제일 맛있는 거 뭔지 알아? 복숭아. 사과. 응? 사과. 아니. 이 조합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호텔에서 가끔씩.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나? 어디 인도네시아였나? 그 결국 세 명이서 켰는데 둘이만 싸우다 끝나는 라방이잖아요. 아니야. 얘가 혼자 켰는데 우리가 들어간 아 거야. 그러니까 얘 원래 혼자 할라 했었대. 결국에는 둘이만 싸우다가 끝난 아니야. 라이브. 아 그거냐? 그건가? 너 진짜 힘들어했던 아, 게. 막, 아, 나 기억났어. 나 그때 빨리 잤잖아. 힘다 빠져가지고. 봐봐. 우리 덕분에 그너 얼마나 정도야? 잘 잤네. 얼마나 잘 잤어. 그치? 좋은 건가? 응. 너 원래 진짜 늦게 자잖아. 근데 우리 덕분에 일찍 잤잖아. 잘된 거지. 맞아, 아니야. 감사해. 정말. 아, 근데, 이거 말해야 되나? 모르겠고. 근데, 사실 나는, 최근에 휴가였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아, 그래? 너 휴가였어? 우리 계속 일했는데. 아 휴가였잖아. 넌 휴가였구나. 나 일했는데. 아 오케이 난 휴가였는데 진짜 밤낮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휴가 때문에 오히려 진짜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 사실 이게 진짜 맞는 건데. 왜냐면 일찍 안 자면 어쨌든 진짜 아침에 엄마가 깨워줘. 아, 맞아. 진짜 짜증날 때 있거든. 근데 깼으니까 다시 못 자. 그래서 그냥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졸린 거야, 나도. 근데 이렇게 하면 제노 형이 약간 되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나와. 그러네. 아 이거 아 진짜 아니 잘 만들었다. 아 진짜 미안해. 계속 인스타 한번 해가지고 난 아,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철러 본 집에는 농구 코트가 있대요. 그치. 집 안에? 그러니까 마당에 아니면 집 아니 안에? 마당에 아 마당. 깜짝아. 근데 집그 농구 안에. 코트가 그 정확히 그 바닥도 미쳤는데? 그래야지. 재밌겠다. 어떻게 알아? 네가 사진 보여줬잖아. 아아그 사진 내 집에 있는 농구 코트 아니야? 친구 집. 친구 집이야? 친구분 집에 농구 코트야. 너가 사과 다 먹었네. 아니 근데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되게 멋있는 분. 삼촌. 삼촌 느낌이지. 오케이. 멋있는 사... 멋있는 아저씨? 형. 멋있는 형. 형이라고 해야지. 멋있는 아저씨. 형이라고 해야지. 아직 메이크업을 안 지워가지고 지금 약간 판다 하죠. 한국에서 더 플레이스. 아 한국에서 그 할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앞에서도 보여드려야죠. 근데 이제 무대에서 한번 했으니까 연습실에서 찍어서 올려야죠. 사실 제가 휴가 때 혼자 연습실 가가지고 연습했는데 그게 우리 휴가 끝난 날 아니야? 아니야 그 10월 1일이었나? 10월 2일이 우리 휴가 끝난 날이잖아. 아니 나 그 완전 우리 첫 휴가가 언제였지? 9월 20 후반이었잖아. 9월 그때 한 번 갔는데 그때 사실 스모크 챌린지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어. 근데 너는 휴가 때 할 거 없어서 연습하러 간 거 아니야? 그건 맞아. 아니 진짜 할 게 없어 진짜로. 할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거면 연습이라도 하자 해서. 아 사과 맛있다. 너무 어둡다고요? 이 방 주인이 박지성이라서. 아니야. 아니, 철로, 왜 어두운 줄 알아? 철로가 내가 메이크업 지워서 어둡게 한 거야. 아 그렇대요? 이해해 주세요. 네네 다음번에 저희가 좀 잘 준비해서 좀 환한 데서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좀 새벽 분위기. 오늘 좀 빛이 날 수가 없어. 아니 진짜 해볼래? 아니야. 오늘 빛이 날 수 없어. 오늘 좀 약간 어두운 바이브로 해야 돼. 왜냐면 나 지금 생얼이거든. 괜찮은데? 메이크업 안 지웠어? 응. 왜 다 안 지웠어? 라이브 하려고. 아니 나만 아마추어야? 응. 사실 나는 빨리 쓰고 알아. 근데 빨리 왔는데도 나 어차피 나도 지웠잖아. 지우고 같이 왔잖아. 어제 정리 시간 필요했긴 했는데 나까지 지우면 우리가 늦게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빨리 했지. 너는 항상 스케줄 끝나자마자 바로 싹 다 지워. 그게 편하긴 하더라. 그게 너 피부한테 그 좀 도움되는 거. 그치. 나는 빨리 퇴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피부 그것도, 관리. 근데 그것도 맞잖아. 맞아. 아니 나 이제 그거 봤더라고. 솔직히 우리 팀 중에서 퇴근을 제일 급한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 누가 있지 다른 사람이? 당연하지. 나는 아니잖아. 해찬이. 해찬이지. 아니 나는 분명히 무조건 나는 아니야. 분명히 무대 끝나고 들어가고 있는데 해찬이 형이 대기실 쪽에서 사복을 갈아입고 나오고 있어. 뭐지? 진짜 뭐지? 나는 아니잖아. 근데 요즘 컨텐츠나 그런 영상들 때문에 사람들 나 진짜 퇴근을 좋아하는 거 같이 나오더라고. 캥거루? 캥거루 그거. 캥거루 우리 안무 연습 비하인드가 나왔었어. 나 너랑 같이 연습하지 않았어. 아 맞아. 나 따로 연습. 따로 했잖아. 맞아. 근데 그날 좀 퇴근하고 싶긴 했어. 그때 우리가 더베 타고 있었어. 아 그래. 맞아. 그래서 따로 오셨어. 그날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싶었지? 나 원래 빨리 가고 싶어하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렇게 이 표정 뭐지? 이 표정 뭐야? 뭔 소리니? 진심이야? 팬들은 내 표정을 보고 이제 다 알아 안 거지 이제. 진짜? 아니야 얘는 아니야, 맞아, 무조건 내려오자마자 메이크업 지워주세요. 메이크업 지워주세요. 이거밖에 안 하는데? 아니죠. 그럼 왜 저래?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얘기해. 나 요즘에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거 뭐? 뭐야? 수파? 형은 뭐야? 보고 있는 거? 없어? 없을걸? 드라마 아니야? 다 봤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해가지고 이게 할 말이 너무 뭔가 많은데. 그 뭐 최애동 요즘 유명했던 건 다 본 거 같은데. 최애동도 보고 뭐 봤다? 무빙. 아 무빙 몇 화 최 몇 화 제일 좋아? 무빙? 안 봤는데. 나 구룡포 아저씨 너무 좋아. 나 10화 11화 내 최애. 그거까지 모르겠는데. 진짜 구룡포 미쳤어. 아저씨 너무 겁나 설레. 너무 진짜 안 봤는데. 봐야 너무 돼. 좋아. 진짜 봐야 돼. 나 아직도 프렌즈 보고 있어. 와. 야, 그건 인정. 나 진짜
나 진짜 프렌즈 보면 진심으로 행복해. 근데 내가 아까 옛날에 무도 뭐 1박 2일 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걸릴 거잖아. 약간 그거 진짜 행복해. 인정이네. 약간 마냥 재밌는 것도 아니라 진짜 보면서 재밌으면서 진짜 그치. 진심으로 마음이 행복해. 그치. 편해. 엄청난 거지. 무빙 10화 10이라고 진짜 무조건 보세요. 1, 2, 3화 오르르 그거 다 안 보고 안 봐도 되지만 10화 10이라는 무조건 봐야 돼요. 그 무빙 미쳤어. 스포구나. 안 되는 거. 형 보여 근데? 이렇게 보면 보여. 아 그럼 됐어. 근데 가로로 보면 내가 안 보인다. 아, 그래. 아 이렇게 가면 안 보이지. 지금은 너무 슬퍼요.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헤어지면 되죠. 야야야. 누가 이겼어요? 야야야. 네, 뭔가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러면 아니다. 잘 풀면은 더 끈끈해지고 만약에 거기서 진짜 갈라지면 진짜 완전 이별인 거 같은데. 그치 그치. 잘 해결.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그냥 재밌게 헤어지라고 한 거지. 야야. 힘드시잖아. 갑자기 연애 상담. 화이팅. 너 티야? 화이팅 화이팅. 너 완전 티야. 너 진짜 티. 너 F지? 나는 F가 89% 나왔어. 와 나 F 진짜 싫어. 아 아닌데? 나 I가 89% 나왔는데. 나 F 진짜 싫어. 근데 나는 F랑 T랑 왔다 갔다 해. 나 그래. 아니 나도 F랑 T랑 왔다 갔다 해. 나 F가 56이었나 그랬어. 뭐 T가 그럼 89라며. 아니 I가. 아, I가 89라고 F가 89인 줄 알았잖아. I가 그럼 80. F랑 T 왔다 갔다 해? 응. 그럼 너 괜찮아. 맞아. 나 완전 F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아 근데 너무 팬들 중에 많이 그런 사람 있어서 어? 막 철러 너무 좋아해. 막 철러 하고 있는데 F 막 97이야 98이야 아니 그 어차피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응. 어차피 아 인간도 인간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 좀 잘 아니지 대화할 때는 F가 싫은 거지. 아니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맞잖아. 잠깐만, 맞네. 잠깐만 생각해보고 맞잖아.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생각해볼게. 야 포장 불가야, 이거 반품해야 돼. 아니 포장 가능. 아니 잠깐만 포장 가능. 반품 불가야. 아니 근데 싫어하는 게 막 진심으로 싫어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그닥 선호하지 나는 모든 사람이랑 친해질 수 있고 그치. 모든 사람이랑 친해질 자신 있고 모든 사람이랑 다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F보다 T다. 와, 오케이. 잘 말해. 그지, 그거지. 그거. F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F보다 T다. 근데 F를 별로지는 않아. 근데 너가 돌이킬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어. 아까 전에 F 싫다 그랬어. 약간 좀 너 끝났어. 좀 오버적인 과한 전 세계에 있는 F CG니 분들. F 집단. 과한 표현. 과한 표현. 전 세계 50%를 적으로 돌려. 나는 F 좋아해. 나는 모든 인간 다 좋아해.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 더 좋아하는 거 있고 덜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F보다 T 더 좋아한다. 그치. 근데 F를 싫어하지 않는다. 오케이. 근데 아까 왜 싫어한다고 했냐면 그만하면 싫어한다는 게 과한 표현이었다. 아, 다 알 거야. 휴. 수고했어. 그래. 고생했어. 나 그만 먹어야겠는데. 아, 장난 아니다. 나 진짜 잘 먹는다. 너 간식 진짜 잘 방금 먹어. 방금 그 멘트 우리 매니저 형 같았어. 누가?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JY. 와, 미쳤다. 드래곤. 아, 웃기네 이거. 그 휴가 때 아빠랑 서울숲 걸으면서 구슬 아이스크림 먹었거든. 미쳤어. 구슬 아이스크림? 진짜 제일 맛있어 그 간식 중에. 알아? 나 상하이에서 뭐 먹은 줄 알아? 고량주 아이스크림. 어? 마우타이 아이스크림. 그 솔스크림? 고추냉이 아이스크림은 들어봤는데. 아 그것도. 야 마우타이 아이스크림 고량주. 그거는 미쳤다. 고량주 술크림? 아이스크림.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취해. 아니 취할 정도 아니고 약간 향만 나는 건가? 절대 운전하면 안 돼. 트러플 그치. 아 왜냐면 네. 알코올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잖아 술 초콜릿. 약간 그 아. 근데 술 초콜릿보다 더 좀 쎄.
약간 근데 진짜 첫 맛이 진짜 이상했거든. 근데 두 번째 맛이 맛있어. 두 번째 입부터 맛있어. 순스크림은 진짜 처음 들어보네. 우리나라 치면 뭐 소주 아이스크림 막 상상이 안 돼. 마우타이 아이스크림 그리고 마우타이 라떼. 라떼도 있어. 그리고 나 그때 프로그램 찍었는데 런쥔이랑 거기서 허거 재료로 라떼 만들어. 그리고 허거 재료로 밀크티 만들어. 그래서 안에 고추 들어가 있고 막 그래. 근데 맛있어. 근데 진짜 밀크티 맛 나. 그리고 라떼 맛 나. 근데 맛있었어 진짜. 약간 들어보면 하는데 먹잖아 맛있어. 난 존중해. 난 존중해. 난 애초에 허거를 안 먹었어. 아 재현이 허거 잘 안 먹지. 근데 나도 오히려 투어 때 허거 잘 먹어. 근데 나도 투어 아닐 때 저거 잘 안 먹어. 나도 잘 안 먹어. 투어 때는 뭔가 그냥 끌려. 맞아.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근데 나 이때까지 제일 맛있었던 배추, 허거 배추. 나 투어 중에 제일 맛있었던 허거 그 파리에서 먹었던 허거. 그날이 진짜 좋았었어. 독일은? 독일 기억이 안 나. 거기 진짜 미쳤었잖아. 독일 갔었어? 우리? 아니 독일 갔었던 거 알아. 독일 허거 갔었냐? 그때 너 기억 안 나? 독일 처음에 갔을 때 삼겹살 집 가고 거기 사실 좀 아쉬웠잖아. 독일이었어 그게? 그게 미국 아니야? 아니야 그거 독일이었어. 아 진짜 나 딱 기억해 진짜. 아! 기억난다. 기억나지. 어. 좀 아쉬웠는데 그 저녁에 허거 먹으러 갔는데 진짜. 어? 점심이 거 아니, 삼겹살 먹었다고? 그 가서 독일 가서 몇 시? 아침 아니면 오후 때 삼겹살을 먹었는데 좀 아쉬워서 저녁 때 밤에 이제 허거를 먹으러 갔는데 진짜 쩔었잖아. 기억이 안 나. 네 쩔었어. 근데 그래서 되게 맛있었어.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어 일단. 아 근데 어제 스키야키 진짜 맛있었어. 미쳤지. 어제 스키야키 진짜 행복했어. 어제 스키야키를 근데, 먹으러 갔죠. 근데 스키야키 첫 입, 두 번째 입 미쳤잖아. 그게 감동적이잖아. 임팩트 미쳤잖아. 근데 먹고 또 먹고 하면 느끼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 원래 소고기는 모든 소고기 다 많이 먹으면 느끼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진짜 배부르게 먹고 차 타니까 나 차 타면서 진짜 토할 뻔했어. 아 그래? 아 근데 어제 좀 배불렀어 나도. 어제 진짜 어제 배불렀어. 우리 한 명당 한 5, 6인분 먹은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 1인분이 고기 두 장이야. 1인분 얼마인 줄 알아? 아니 가격 얘기하지 마. 1인분이 두 장이야. A5 간 거 맞아? 어. 무조건 A5지. 미쳤지. A5 미쳤어. 나 진짜 미쳤다. 뭐 A9까지도 있던데. 그게 M이야. M9, A5. A의 최고는 5. M의 최고는 9. M9, A5 같은 레벨. 아 진짜? 같은 레벨이야? 더 좋은데? 아마도? 내가 알기로? 나 그때 검색해봤어. 재민이가 A9 먹고 싶다고. 맞아. 그게 M9이야. 나 그래서 그때 얘기하자마자 검색해봤거든. 나도 A9 먹고 듣고 와 미쳤다고. 얼마나 맛있을라나? 근데 지금 찾아봤는데 아니야. 지금 든 생각은 팬들이 진짜 약간 CCTV 느낌으로 우리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지금 우리 얘기만 야, 하고 있어. 지금 솔직히 CCTV 보고 CCTV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아, 그런가? 난 솔직히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난 조금 약간 그냥 그러니까 하면서 약간 틀어놓고 설거지 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절대 아니지. 난 완전 그럴 것 같아. 나 절대 아니야. 그냥 청소하고 뭐 무조건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최고야. 강아지 놀아주면서 이어폰을 우리 같은데. 우리 영상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진짜 최고야. 그거는 저 콘텐츠고. 아니 모든 영상. 실링 더 유스 나 너무 웃겨. 모든 영상이 밥 먹으면서 보는 게 제일 최고야 우리. 그런가? 어. 그리고 집중해서 봐야 돼. 은근. 그렇지. 근데 이거 재노 형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뭐야 이 마. 방금 뭔가 들렸는데. 아까 전에 누가 뭐지? 겐토 챌린지를 하라고 해. 그게 뭐야? 그게 챌린지인데. 응. 아 뭐지 막 겐토 어디서 나온 건데? 틱톡.
겐토 겐토 빵땅땅 겐뚱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라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죄송한데 춤 스타일이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진짜 못 추겠어. 와, 진짜 뭐 지성이 어? 지성이 안 하는 것도 있어? 나 모든 거 다 하는 줄 알았어. 아니라, 아, 난 진짜 내가 봐도 아니. 예쁜 거 내가 봐도 멋있는 거면 다 본인 마음에 들어야지 하는 맞아, 거지. 맞아, 겐토는 진짜 너무 스타일이 아니어서 약간 다르게 보이게 됐어. 미안합니다 진짜. 멋있다 지성아. 이게 멋있는 거야? 그치. 안 멋있는 거지. 아니야. 다르게 보이게 됐어. 아, 소신? 그 본인의 그 철론은 약간 너 이런 걸 좀 좋아하지. 약간 좀 아니야 나 맞는 은근, 말 하는 거야. 나 은근 나 은근 진짜 재밌는 거나 진짜 웃긴 거나 그리고 진짜 멋있는 거. 아, 그치 그치 멋있는 거 좋아하지. 아, 나 코가 좀 막혔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나의 비율은 예를 들어 세 개 엄청 귀여운 아 귀여운 거 세 개 엄청 재밌는 거 그리고 세 개 엄청 멋있는 거 그리고 하나 귀여운 거. 캥거루. 아, 약간 그런 느낌. 왜냐면 최근 들어 더 뭔가 확신이 된 게 무대하면서 느낀 게 특히 캥거루 무대하면서 느낀 게 나 진짜 귀여울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했어. 이거 좀 놀란 여지가 있겠는데. 진심. 잠깐 카메라 꺼줄래? 어, 쉽지 않은데. 진짜 귀여울 줄 아나 봐 나. 좀 힘든데. 내 얼굴을 충분히 표현인데 마음에 안 든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더 좋아. 아, 약간 이건 좀 찐인데. 오히려 야, 이거 진짜 오히려 받아주면 뭔가 볼 좀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싫어하니까 오히려 더 좋아. 왜냐면 사실이니까. 제노 캥거루. 아, 이거 진짜 스페셜 스테이지. 아니야, 제노 캥거루 아니고 퍼피야. 아, 근데 퍼피 우리 노래가 아니잖아. 아, 제노 퍼피야. 퍼피 제노 노래. 아니, 우리 노래가 아니잖아. 아, 제노 노래야. 왜 곡을 빼서. 캥거루 나쁘지 않아. 더베 철러. 아, 더베 약간 해보고 싶긴 한데. 아, 그래? 더베 좋지. 아니, 더베 좀 아쉬운 게 나 솔직히 더베 파도 좀 닮나. 더베 파도. 파도는 아 나랑 너무 뭔가 안 어울린 거. 노래는 너무 좋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더베 캥거루를 보여드릴 기회가 또 있을까? 있지. 다음 앨범. 어? 아, 그 곡을. 그런 컨셉을 얘기하는 거지. 그 무대를 보여드릴. 어려울 것 같아. 있어. 뭔가 NCT 네이션을 또 다른 나라에서 연말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연말? 난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난 솔직히 말하면. 진짜 NCT 네이션으로 투어 돌면 재밌을 것 같긴 해. 진짜 찐 투어. 아, 뭐 갔다. 와, 근데 진짜 솔직히 진짜 대이동이다. 진짜 대이동이야. 와, 벌써부터 진짜 어지럽다. 거의 전용기 있어야 돼. 그 맞아. 그래서 그 급이야. 와. 와, 근데 스케줄 정리도 진짜 힘들겠다. 미쳤겠다. 왜냐면 나 SM타운 하면서 느꼈는데 그때 뭔가 우리 좀 같이 콜라보 무대들도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맞아, 생각했거든. 좀 나도 그랬어. 우리 NCT끼리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선배님이랑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왜냐면 우리 작년에 그 SMCU 그 뭐냐 알레스. 윈터 앨범 냈었잖아. 그때 진짜 좋은 곡 많았어. 은근. 아. 그때 거의 콜라보 무대가 반 아니었어? 몰라.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안 봤어. 아, 너 거만 봤구나. 내 거도 안 봤어. 야. 그냥 열심히 찍기만 했구나. 당연하지. Baby come back. 너무 솔직했나? 진짜 솔직하다 너. 너무 솔직했나? 아, 넌 진짜 팬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너무 솔직했나? 와. 근데 솔직히 그 앨범 그때 비욘드 라이브로만 했지. 그리고 산옥 때 팬
팬들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귀엽다.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앨범 모든 곡 못했어. 왜냐면 내가 온유 형이랑 도영 형이랑 샤오준이랑 려우 형이랑 아무튼 그 발라드 노래 하나 있었는데 그 노래 진짜 좋았어. 노래가 진짜 좋았었어. 진짜 슬퍼. 내가 좋아하는 장르야. 근데 콜라보는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SM타운한테 콜라보를 하면 SM타운은 자주 없잖아. 그치. 그 콜라보 무대가 있으면 다 까먹어. 솔직히 아, 나 어. 그럴 것 같아. 사실 것 같아. 줄을 한 네 번 배운 것 같아. 네 번 다시 배운 것 같아. 사실 주 나온 지도 좀 그래도 꽤 됐어. 어, 꽤 됐어. 그냥 주 그때 언제 나온 거야? 19년도. 아 그래? 진심 아니야. 에이. 절대 아니지. 야 19년도 이후 야. 에 나왔을걸? 야 19년도 21년도 아니 22년도겠다. 어 19년도 나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 19년도 에스파 데뷔도 안 했잖아. 그러네. 언제 데뷔 했을까? 21? 20 아니 22 이후 맞아. 20년 말. 맞아. 아마도 20년도 그쯤, 말. 그쯤 20년도 말. 뭐 21, 22쯤 주가 나왔겠다. 와, 방금 몰랐으면 되게 좀. 근데 주 가사 봤을 때 처음에 진짜 노래. 광야야야야. 광야야야야. 그래서 어? 광야야야야야. 광야야야. 그것도 바닷나 짠 거 아니야? 바닷나랑 태영이 형 주하고 맞아. 아, 수업 다 너무 재밌어. 스파 너무 좋아. 스파 보시나요? 나 컬스틴. 아 미쳤어 진짜. 나 컬스틴 바다. 라트리스도 진짜 잘해. 나 컬스틴 바다. 오드리. 그 최 공동 최. 아 그 스모크 챌린지 그 메인 댄서 결. 그 어 그것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둘 아, 둘이 최. 미쳤어 진짜. 컬스틴 바다. 너무 대박이야 진짜. 근데 떨어진 나 어제 새로운 화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조금 슬펐어? 어쩜 나 울컥했어. 근데 아 근데 진짜 슬펐어 뭔가. 되게 많이 울긴 하더라고. 어 맞아. 근데 되게 많이 고생하셨나봐. 근데 이런 예능이나 리얼리티 과몰입 쩔지. 환승연애 볼 때도 진짜 과몰입 미쳤어 나. 근데 나는 아무리 슬픈 장면이 나오고 감동적이어도 눈물은 안 나는 거. 아니 나도 안 나. 나도 안 나. 난 가족. 그러니까 가족 같으면 조금 눈물. 그러니까 가족 얘기 같으면. 근데 아직도 나 계속 주변 사람들이 내 친구들 다 그게 도전이야. 뭘 보여주고 날 올리기야. 근데 아직도 성공 못했어. 뭐 한 명도. 철러 올리기 챌린지 하고. 어 철러 올리기 챌린지. 진짜 슬퍼서 울게 만드는 게 진짜 안 돼. 난 F가 맞다. 너는 진짜 F지. 확실히 T보다 F가 맞아. 너는 T보다 F 더 많아. 근데 너 T인 면도 있어. 근데 솔직히 F나 T나 다 반대쪽인 면이 있어. 그치? 너 또 안 보인대. 어. 아 이게 근데 우리 주변에 ISTJ 생각보다 많은 거 알아? 봐봐 많더라. DM도 ISTJ야. 아 진짜로? 어. 근데 ISTJ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라서. 아 진짜? 전 세계인가? 몰라. 근데 몇 시야? 동준이 형도 ISTJ지. 맞아. 맞아. 우리 아빠도 ISTJ야. 아 진짜? 나 우리 대표님이랑 같은 MBTI잖아. ENTJ. 이해되지. 와 나 근데 자꾸 재생이 나간다. 우리 지성이 또 지쳤어? 네 비염이래. 비염. 아 비염? 아 너 비염이야. 아, 모르겠어 이렇게 될 거. 아. 아무튼 우리도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가지고. 밥이 왔어? 응 11시 온다는데. 뭐 먹어? 많이 먹어. 나 조격해야 돼. 온진질. 진짜 확실히 경험이 있으니까 회복이 진짜 빨라. 얘기했어? 어? 몇 시야? 아니 모를 수 없어. 숨길 수 없어. 나
나 치고 한 3일째? 이틀째? 나 청하에서 서울 왔잖아. 응. 너 다 그래서 다 봤지. 다 처음 얘기했어? 다 봤지. 아니 얘기 안 해도 다 봤어. 아 그래? 어. 뭐 목발 짚고 왔어? 아니 약간 똑바로 못 걸었지. 아. 똑바로 걸을 수 없을 때였어. 그리고 우리 연습한 날은 어느 정도 똑바로 걷기만 할 수 있는 날. 근데 나 진짜 확실히 춤은 못 추고. 아 춤은 못 추고. 근데 나는 확실히 경험자라서 이게 회복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아니까 진짜 빨랐어. 오늘 춤 진짜 1도 안 아팠어. 다행. 근데 내려오고 내가 붙이고 있는 파스가 엄청 시원해져. 왜냐면 내 몸이 뜨겁다는 뜻이야. 괜찮아요. 농구와서 다친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얘기 안 했는데. 조심하라고. 아무튼 저희는 이만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혼자 오늘 너와... 별로 안 힘들지. 아니 진짜 오늘 별로 힘들게 안 했지 내가. 너 힘들거든. 내가 힘들게 했어? 아, 뭐 간 거 안 보인. 뭐 아니야. 내가 오늘 힘들게 했어 얘. 장난이고. 응? 내가 오늘 얘 힘들게 했어. 그냥 너 존재 자체가 힘든가 봐. 아, 내가 내 존재 아니, 자체가 아니, 힘들어. 그럼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오늘 그냥 조금. 오늘 또 우리 덕분에 지성이 잘 자겠네. 어 오늘 잘 잘 것 같아. 아 오늘 아니, 무대 했으니까 좀. 아 좀 졸리네. 밥 먹고. 네. 아 여기 어두워서 졸린 거야. 너. 그런 걸 수도 있어 진짜. 맞아요. 아무튼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래요. 유익한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거지 마저 하시고 신입분들이 재밌었을 거야. 공부 마저 하시고 일 야근하시는 분들 먼저 잘 마무리하시고 지금 소파에서 저희 듣고 계신 분 잘 하루 마무리하시고 걔가 최근에 든 생각이 있어. 그때 우리 동네 스타케 나랑 마크랑 해찬이랑 런쥔이랑 나갔잖아. 나 안 봤어. 진짜 재밌었거든. 아, 그래. 진짜 이때까지 찍은 컨텐츠 중에 제일 아, 재밌었다고 생각해. 거의. 그래서 그때 안 간 멤버도 한번 날 끼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나도 껴줘. 껴줘? 생각해볼게. 어. 생각해볼게. 진짜 일단 재밌을 것 같아. 불러줘야 껴주지. 그치. 그게 먼저야.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러게 나 조나단 연락하는데 계속 불러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부르네. 아 그거 이미 답을 받은 거잖아 너. 뭐? 싫다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부르겠대. 잘했어. 아 그래? 어 부르겠다 그랬나? 너도 은근 자신감이 없네. 1점 졌어. 결국 졌다. 얘 지금 그거 보고 있어. 아시안 게임 보고 있어. 뭐? 농구 보고 있네. 아, 저 야.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다. 정신없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하지. 어, 왜 이렇게 땀 차냐 여기? 현재 이것저것 촬영 날짜 잡혔어요. 잘했어. 어디 가서 찍지? 그거 얘기해야 돼. 그건 얘기하자. 부산방 강순 아니 그거를 맞아 우리 부산 가서 찍고 올 거예요. 아이고 예 안녕 여러분 안녕 잘 자요. 바이바이. 굿나잇. 와요. 뭐 좀 잘생. 와난. 아이고야. 안녕. 잘 자. 굿나잇.